한성 전형필이 문화재 수집에 열중하던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 아래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은 철저히 파괴되고 수백 기의 고분과 유적지는 고글과 도난으로 몸살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예술품들이 일본인의 수중으로 무한정 흘러들어가는 참담한 상황. 그 속에서 한성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며 문화재 수호를 위한 일제와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민족혼을 지키려는 정신적 독립투쟁이었습니다. 재산 뭐 무덤에 가져가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소? 이러한 발언을 간혹가다 하시거든요. 이 어른이 이 유물만은 꼭 보존해야 되겠다. 해외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까지 쫓아가서 차지해왔다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요즘 말하고 있는 민족 정신이 아주 투철했던 어른 같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5천여 문화재가 간송미술관에 모였습니다. 여기엔 국보가 12점, 보물도 10점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송은 자신이 모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밝히려는 연구 계획까지 세웁니다. 문화재를 수집해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독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광복하고 나서는 문예부흥의 그 터전을, 밑바탕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미술사 연구를 통해가지고 일제가 획책하고 있는 그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